좋아요. 내 스케줄을 다 맞춰주는 네. 월 700번은 라이더가 있고요. 배달기사. 네. 그리고 내가 스케줄을 맞춰줘야 되는 월 250번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본인은 누굴 택하시나요? 하나, 둘, 셋. 라이더요.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250은 글쎄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공무원이 뭐 나중에는 안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급여가 그렇게 또 많은 느낌이 250은 좀 아닐 것 같아서 네. 본인은 뭐 좀 어떻게 뭐 이제 남자친구와의 뭐 데이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경제적인 부담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남자친구가 거의 다 내셔가지고. 나이는 동갑이시고 남친구는? 아니야, 한 살 어려요. 아, 남자친구가 나이가 한 살 어린데 데이트할 때 돈 웬만하면 다 쓰고 네. 나이키 신발도 사주시고 네. 와, 그만큼 또 사랑한다는 여성분은 누굴 만나시나요? 저 당연히 라이더죠.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그냥 제 스케줄을 맞춰주고 저 많이 만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라이더가 좀 위험하고 하니까 그런 거는 상관없다? 네, 그쵸. 뭐 연금 이딴 거 그전에 뒤지면 어떡할 거야? 제가 많이 벌면 되니까. 누굴 만나나요? 제 스케줄을 맞춰주는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라이더를 만나신다? 이유는? 일단 제가 바쁘면 제가 시간을 못 맞춰주니까 상대방이 맞추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나에게 좀 맞춰주는 사람이면? 네, 잘생겼어요. 얼굴은 똑같아요. 공무원 만나죠. 저 라이더요. 저도 라이더. 이렇게 또 다 다른 또 답변이 또. 직업이 아무래도 공무원이 훨씬 나은 직업이니까 저한테 더 맞춰줄 수 있는데 많이 보니까 그냥 친구들한테는 따랍게 말하면 되는 거고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되지 날 줄 알았는데 직업은 그냥 애들한테 구라치면 되니까라고 지금 아니, 무조건 뭐 굳이 숨겨야겠다는 아니 일단 저한테 맞춰줄 수 있는 게 나오라고 할 때 만날 수 있고 자유로운 시간 셋 250 공무원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일단 안정적인 게 제일 크고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확실히 안정적인 직장이 좀 더 메리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의 스케줄 좀 더 맞춰줄 수 있다 네. 그런 메리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메리트를 굉장히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그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 친구들이 다 별로 부지런한 거 좀 거리가 멀신가 봐요. 아니 저만 그래요. 저희는이라고 원래는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하는데 저희는이니까 저랑 제 남편이 안 부러져. 결혼하신 지금? 네, 결혼했어요. 둘, 셋! 라이더.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제가 맞춰주지 못할 것 같아서 공무원이라는 직업보단 좀 라이더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뭔가 월 700을 벌기 위해서 라이더를 선택한 거잖아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라이더가 이제 자기 가게를 차릴 수도 있고 돈을 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또 250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라이더. 옆에 분은요? 저도 라이더.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저한테 맞춰주는 게 좋아요. 저도 제가 맞추는 것보다는 맞춰주는 게 언제든 부르면 달려줄 수 있고 네. 누구를 택하시나요? 전 제가 맞춰주는 본인이 맞춰주는 공무원 네. 우리 옆에 분은요? 저도 공무원 좋습니다. 이유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저는 그 돈 잘 벌고 안 벌고 그 차이가 아니라 그냥 제가 맞춰주고 싶은 약간 공무원이라고 너무 대놓고 얘기하면 좀 약간 그럴까봐 지금 빠져나가려고 지금 제가 맞춰주는 게 혹시 이건 아니시죠 지금? 아니에요. 내가 내 남자친구의 스케줄을 맞춰줄 수 있는 직업을 택하겠다. 약간 프리랜서 같은 느낌? 혹시 그런 느낌인가요? 그건 아닌데 남자친구가 새벽 2시에 자기야 커피 한잔 할래? 거리가 멀지만 않으면 그러면 자기야 그러면 차라리 나 새벽에 자기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새벽에 부르면 너무 머니까 지금 우리 집 올래? 그거는 좀 아니 본인이 맞춰준다면서요. 아니 그 라이더라는 직업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돈 좋게 벌어도 조금 안전하고 약간 안정적인 직업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걸 떠나서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남자친구가 좀 위험할 것 같으면 본인이 직접 한번 이렇게 헬멧 쓰시고 한번 내가요? 예. 그건 괜찮아요. 자기 위험하니까 내가 오늘 내가 뛸게 뭐 이런 이건 어떤가요? 가끔 뭐 하면 어렵다고 하면은 가끔 한 번쯤은 보이세요? 네, 저 이제 여름에 졸업해요. 4학년. 4학년? 네. 나이가 그러면 실례지만 25살이요. 전 진짜 너무 어리게 봤어요, 네. 진짜로.
어리게 봤다고 하면 되게 민망해하는데 같이 동료로 하시네요 되게. 어리게 봤다고 하면 아니요 뽑던데 아 예 라고 같이 인정하는 모습 좋습니다. 아 오늘 생일 파티 하는 거라서. 혹시 본인 생일?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25 생일은 좀 이렇게 좀 준비했다 어떻게? 뭐 그렇게 준비한 건 없는데 어렸을 때 비해서는 가는 식당들이 조금 비싸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생일 저번 주 왔어요. 오, 원래 한 20대 중반까지는 한 2주에 걸쳐서 합니다. 네. 그렇죠. 저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오! 에이블 앱에서 소프트블로 치면 되거든요. 온라인은 왠지 그 진상 손님이라고 하는 느낌 개념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있거든요. 온라인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왜 옷이 안 나오냐. 반품 왜 안 가져가시냐. 이제 택배 기사님이 하시는 건데. 이상형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약간 무쌍의 약간 그런 느낌? 무쌍인데 키 크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옆으로 한 칸 밀려나시는 모습 그렇죠. 짧은 머리가 좋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머리 말릴 때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해서. 20살 되니까 제일 좋은 점 어떤 점이 있나요? 제한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몰래 술 먹고 몰래 담배 피고 이랬었는데. 아니요. 술 마셨어요. 아 술 마셨어요? 혹시 헌팅 들어왔나요? 에요. 좋습니다. 비밀. 비밀. 미녀 세 분 한번 모시고 갑자기 미녀란 말씀에 우리 가운데 분이 머리를 넘기시는 그렇지. 좀 더 이제 이쁘게 좀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친구 생일이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내 친구 생일을 위해서 좀 이런 거 준비했다. 준비한 게 없어요. 친구 생일 날로 먹겠다라는 아 선물 샀어요. 선물. 선물도 준비하는데 그냥 날로 먹는 모습. 네, 머리끈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우리 친구들 이쁘게. 갑자기 마이클 잭슨 문워크를 갑자기 뒤로 돌아서 갑자기 뒷걸음 하트 뭐 의미가 있나 혹시 실례지만. 아 이거 입냄새 방지라 그래도 들어가. 아 평소에 양치질 잘 안 하시는 그런. 아, 아니요 저 말을 좀 많이 하는 중이에요. 아 저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잠깐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지금 여기 나오신 걸 아무도 모르시는 건 아니죠? 네. 예, 다 알고 그렇죠. 간혹 이렇게 그렇죠 본인이 나온 것을 아무도 모르게 나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전공 연기 전공이어가지고. 오. 저는 연기에 손댄 지 좀 오래돼가지고. 연기 계속 하셨으면 연기자가 되셨겠죠, 그렇죠? 아, 그쵸. 행사 MC 얘기 듣는 순간, 아, 내일 또. 또 빠졌구나. 아, 머리끈 한 개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이것 때문에 했는데, 아. 강남 중식당. 중식당. 야, 어쩐지 여러분들 중식당 이제 알바한 느낌 뭐냐면, 지금 짜장면 먹다가 묻어도 전혀 티가 안 나는 옷으로 지금 그렇죠? 유학 준비생이어가지고 영국으로 9월에 가요. 영국으로? 패션 마케팅. 오늘 패션의 포인트는 이게 신발 한번 그렇죠? 네 그럼요. 주방아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호텔 경영학과 최종 목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저트 바 열고 싶어요. 저 생일 때 혹시 어떤 선물 받았나요? 아 나이키인데 네. 제가 신발을 잘 몰라가지고 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혹시 농구공 들고 손 들고 있는 애가 있었나요 혹시 그 신발에? 요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분들 중에서 가장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여성분 324위 칼단발이에요. 칼단발. 네네. 칼단발은 그냥 단발과 어떤 좀 차이가 있나요? 아 이제 턱선까지. 아 턱선까지? 단발하니까 좀 좋은 점 이런 게 좋다 어떤 거? 아 더 이쁘다. 아 그 얘기를 제가 할게요. 제가 예, 이쁘다는 소리를 이제 본인 입으로 남들은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본인은 또 인형을 산책시키는 그런 모습 좋습니다. PT 때문에. PT가 운동하는 PT. 네. 오 그래서 뭔가 많이 사셨구나 지금. 나의 좀 목표가 있다면 어느 정도 뭐 어떤 거? 비키니 입을 정도만. 지금은 좀 힘드신가 실례지만? 네. 많이.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린다는 말씀을. 바디 프로필 촬영 본인 만족으로 하려고. 성인 되고 나서 나 사귄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PT를 받으시고 네. 비키니 이제 또 몸도 이제 꾸미시고. 네. 저는 못 어울리네요. 그냥 아직 사귈 마음이 없어가지고. 박보검이 만약에 사귀자고 한다면 혹시? 아니, 그러면 사귀어야 돼. 저는 사귈 마음이 없어요. 박보검이 그럼 사귀죠. 이거 지나가는 차들을 구경하고 계신 우리 여성분. 본인 혹시 타고 싶은 차를 계속 구경하시는 건가요? 아 아니에요. 밥 먹고 카페 가고 사진 찍고. 혹시 래퍼 아니시죠? 아니. 밥 먹고 사진 찍고 카페 가고. 오 저는 순간 나중에 한번 화면 돌려보세요 한번 이게 손 동작이. 오.